네, 편안한 잠자리 수다로 토크해보겠습니다. 저는 쇼스 디에린. 네, 성미영입니다. 와우! 우리 벌써 자야 할 시간일 것 같아요. 아. 목소리가 노근해지죠? 네네네. 한참 낮잠 때문에 졸려하실 시간이기도 한데요. 어젯밤에 좀 다들 편하게 주무셨나요? 어때요? 잠 좀 푹 잤어요? 엄청 잘 잤어요. 엄청 잘 잤어요? 네네. 아, 저는 딱 베개를 판매하려고 했었는지 잠을 되게 설쳤어요, 어젯밤에. 근데 확실히 잠을 설치면요, 다음날 피곤이, 피곤도가 확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안 좋다, 푹 쉬고 싶다, 친구를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. 사람들이 왜 휴식휴식 할 때 호텔 찾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그 호텔 찾아가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내하면요, 거의 한 대개는 70, 80%가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.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진하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그 기분. 우리 집에서도요, 편안한 내 목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3D 좋은 아침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아침 3D 입체 베개고요. 그냥 일반 베개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. 몸의 어떤 그 신체에 따라서 쫙 맞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베개고요. 오늘 무궁화 특가로 29,9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. 와우, 29,900원에 우리 3D 견인 베개 갈 수 있는 거고요. 컬러 선택 가능하죠? 네, 네, 그린 옐로. 네, 그린 옐로가 있으면서요. 네. 그리고 무료 배송입니다. 그리고 커버 추가 가능하니까요. 네. 개당 5,000원 추가하시면 커버까지 함께 갑니다. 네, 저밀도 고탄성 메모리 폼 베개인데요. 저도 무궁화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요런 메모리 폼 베개 뭐 홈쇼핑에도 워낙 자주 나오잖아요. 그죠. 근데 제가 한 개, 메모리 폼 베개 한 개의 가격이 한 거의 10만원까지 가는 베개도 많이 봤거든요. 그쵸, 그쵸. 네. 메모리 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베개이기도 한데요. 저희 좋은 아침 같은 경우에는요, 메모리 폼 생산부터 정말 끝나는 제품 라인까지 모두 한 라인으로 생성을 하는 곳입니다. 그러다 보니 좀 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아, 유나빠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면 베개, 메모리 폼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좋은 점이요. 많은 분, 잘 때 어떻게 자세요? 이렇게, 이러고 주무세요? 아니면 옆으로? 저는 이렇게, 이렇게, 뭐 이렇게. 팔 안 절어요? 아, 팔 엄청 절어요. 엄청 절이죠? 네, 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베개와 팔 각도. 생각해보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진짜 팔을 짓누르면서 잤던 거예요. 그러면서도, 아, 혈액순환 안 된다고. 맞아. 피곤하다고 자고 일어났더니 피곤함이 더하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방송 늦게 시작하셨어요? 휴진님 안녕하세요. 저희 약간 앞에 방송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했어요. 죄송해요. 저희 화장실 갔다 온 거 아닙니다. 이다연반님 네. 안녕하세요. 아, 우니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늦었네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슈슈님이 와, 다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네요. 미, 요미. 아, 요미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지금 베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. 일단 속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반 베개랑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번 속을 쫙 열어보겠습니다. 왜 안 열어? 네, 열렸네요. 짠, 꺼내볼게요. 자, 지금 보시는 색상은 옐로우 색상이고요. 그린 색상도 여러분들 고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윤아빠님이 베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진짜 베개 하나로 꿀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 저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. 네. 확실히 이 커버를 벗기니까 와. 명칭이 정확히 나오네요. 고객님, 이 지금 이 디자인 하나하나가요. 정말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겁니다. 네. 지압은 물론이고요. 여기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? 네. 괜히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어홀이라고 해요. 맞죠? 네. 우리가 귀 눌리지 말라고 옆으로 누웠을 때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이 너무 다른 그런 아이입니다. 더군다나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메모리폼 베개를 보았는데요. 네. 전 이거는 처음 봤어요. 지금 만지고 계신 이 부분. 네. 요거는 어깨를 받칠 수 있는 어깨홀입니다. 얼룩말님이랑 슈슈언니랑 아주 브로맨스잖아요. 팀장님으로부터 그런 사연이라고 보여주신 이거는 그 어깨의 부분까지 받쳐주는 각도가 지금 15에서 40도 가장 이상적인 수면 각도에 있어서 목과 어깨가 15에서 40도 정도래요. 그 정도를 맞춰주는 어깨홀까지 보고 계십니다. 메모리폼 탄성까지 보시면요, 저희는 다른 저렴한 메모리폼과 다릅니다. 밑에 상세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, 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.